안녕하세요. PGA 클래식 골프입니다. 옥 선생입니다. 오늘도 허스키 뉴욕에서 예쁜 캐디백과 보스턴백을 협찬해 주셨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여러분들께 사이드 블로우를 하는데 어떻게 허리를 세워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내가 그 부분에 있어서 의사소통이 부족했구나라는 깨달음이 있어서 레슨을 준비를 했습니다. 사이드 블로우를 할 때 이렇게 옆으로 많이 기울이잖아요. 근데 이 상태에서 어떻게 섭니까? 도대체 기울였는데, 이런 질문하는 분들이 몇 분 계셨거든요. 제가 그 부분을 보충을 꼭 해드려야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절대의 수인 이병 골프학교. 제가 지겹도록 사이드 블로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꼭 옆으로 봐야 한다, 옆으로 때려야 한다, 뭐 셋업을 옆으로 눕혀야 하는 이유, 뭐 이렇게 해야지 고수를 잡을 수 있고, 막 이런 주제를 막 여러분께 레슨을 쫙 늘어놨잖아요. 그런데 느닷없이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허리 세우시야. 이 중간이 빠진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이드 블로우는요, 제가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러한 액션을 하기를 바라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서 계속 이렇게 눕히면, 사람이 처음에 이렇게 똑바로 보다가 이렇게 눕히면 이게 되게 편해집니다. 그러면 공을 쳐다봐도 이렇게 딱 들어가서 싹 이런 식으로 옆을 보려는 그런 습관이 생기고요. 그리고 습관이 정말 무서운 게, 이렇게 정면을 보던 분들이 공을 보면 이렇게 옆을 보는 그러한 습관이 생겨요. 그러한 습관을 얻으면 저는 제가 원하는 소개 목적을 달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했는데 사이드를 보다가 이제 이병욱 프로가 얘기한 대로 약간 올라왔는데 자꾸 뒷땅이 나고 탑볼이 나면 또 바로 남이 봐도 티가 날 정도로 눕혀줘야 돼요. 여기서 힌트를 얻으셨죠? 실제 젖혀 서 할 때는 이렇게까지 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추진력이 약해서 일어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드리는 셋업은 똑같이 아이언 기준으로 오른발 안쪽이라면 여기에서 약간 우측을 보는 정도, 머리를 이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봐도 괜찮아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여기에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오른쪽에 기울여 있는 그 정도는 원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샷을 하게 되면 원래는 이렇게 숙이고 있다가 했던 샷을 그냥 세우세요. 세운 상태에서 약간 공의 측면을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 체중이 아직까지는 한 6 정도 옵니다. 왜냐면 공이 우측에 쏠려 있으니까. 이 상태에서 하나, 둘, 쇼 하고 일어날 때 훨씬 더 여러분들이 편한 스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체중이 지나치게, 이 사이드 블로우는 제가 9까지 갖다 놓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가 있으면 일어날 때 다소 지면 발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거나 그런 경우에 굉장히 불리함이 될 수 있으니까 약간 세워놓고 셋업을 정상적으로 하세요. 그리고 친구분들이 너 도대체 뭐하냐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대요. 그리고 이제는 거기에서 해방되십시오. 약간 똑바로 서서 약간 뭔가 좀 째려보는 듯한, 그래도 남이 보면 상당히 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나는 거의 안 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 이미 누워있거든요. 그래서 자, 공 오른발 쪽에다 두고 살짝 옆에 보는 척, 그 다음에 저척 쿠셔 하고 이런 식으로 스윙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그 풀리지 않았던 그 수수께끼가 쫙 풀리게 될 겁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을 꼭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샷을 할 때 제가 허리 스윙, 젖혀 서 할 때는 굳이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똑바로 서도 된다는 점 오늘 말씀드릴 테니까 누워 계셨다면 정말 감사하고요. 그게 여러분들 스윙의 밑거름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사이드를 친다는 생각은 늘 머릿속에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스윙을 할 때 멋지게 치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여기에서 딱 옆에 보고 하나 둘 쿠셔 하고 치는 이 마인드가 머릿속에 있어야 합니다. 굳이 스윙 폼까지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그 다음에 많은 분들께 알려주시고요. 9월 1일부터 옥스윙 시즌2가 시작됩니다. 옥스윙 시즌2와 더불어서 컨벤셔널 스윙도 함께 여러분들께 레슨이 제공이 되고요. 영어 자막, 한국어 자막도 여러분들께 제공이 되겠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PGA 클래스의 골프 미치다 오기루였습니다. 절대